무차별 학살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한이 지는 거지 딴 것이 없어요 이거. 시삼촌의 아홉 숙소를 돌아가고 돌아가자는 김에 김. 나고 과수리는 흘러멍들었다. 아들 일곱 살. 그거 하나보다 하나 이래든 믿든 가난 좋다 할 거야. 우개우라냐 총칼대여 너 지혜불지 아니었기는 난 지금까지 살아왔죠. 우리 고생한 말은 무게신 뒤에 하소연을 하면 됩니까? 이게 간에서 왕이젠 못 살게 굴고 이젠 또 군인들은 놈인 이젠 산에 놈이야 못 견디게 굴고 돈이 그렇게 높이 어떻게 해서 살아오랐다 하고 이제도 정신이 안감하니 또 아무나 억압을 받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. 무슨입니까? 아 이제 우리 친구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저승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들 다 만날 거 아닙니까? 그때 돌아가신 분들 무사 우리 죽여뱉지니 뭐라고 대답할까? 해마다 음력 섣달 열여덟의 날이 돌아오면 북촌 사람들은 반세기 전 이 마을에서 벌어졌던 참상을 떠올리며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킨다. 제주시에서 동쪽으로 18km 떨어진 400여 호 남짓한 조그마한 이 바닷가 마을의 어둠이 물들면 집집마다 제사가 올려진다. 할아버지, 할머니, 부모, 형제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람들. 북촌마을 웬만한 가정이면 제사상을 차린다. 그래서 이날 제사는 명절 때보다 더 크게 올려진다는 한 할머니의 절규는 기억하기조차 서글펐던 그때 피로 물들었던 이 마을의 참상을 짐작할 수 있다. 집집마다 다 힘쟁이도 가냐니 다 집집마다 안 한 사람이라도 아니 죽은 집이 없어. 다 몰수전 집도 한 몇 가오 있고 혼 안 죽었잖니다 두 세 사람은 다 죽어 죽게 그때 마치 명절처럼 명절보단 더 헌댕해도 가냐 아니죠. 나열인 동생의 제사도 함께 올린다는 사람. 제사 때마다 떠올려지는 한 맺힌 삶. 살기가 좋아질수록 악몽 같은 그날의 기억은 왜 이리 더 생생해지는 걸까? 언제나 그 제사가 돌아오면은 원래 예법상 뭐 그렇게 미혼자나 어린 아이들 제사는 않게 돼 있으나 원래 그 죽어가던 모습이 그래요. 어른들 쫓아가는데 같이 갔다가 희생됐으니까 지금도 생각하건대는 그저 그 어른들 졸음에 따라다니면서 식계라고 하면은 같이 와서 먹을 거 아닌가 해서 늘 잊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 제사를 지내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사가 돌아오지 않습니까? 그것도 한 집 두 집만 제사하면 괜찮은데 하루에 몽땅 마을 사람들이 다 돌아가신 제사가 하루에 온단 말입니다. 그 등날까지. 그러면은 이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? 제사 버려놓고 가만히 파지할 때까지. 그 얘기 뱉기는. 근데 2001년이 잊을 수가 있어요. 그게 자꾸 생각이 나지. 그러면 사람이 그렇습니다. 살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는 좀 미쳐질 때도 있어요. 점점 살기가 좋아가니까 점점 그때 생각이 더 난단 말입니다. 1948년 음력으로 섣달 열아흘에 50년 세월이 흘렀지만 이날에 대한 이곳 사람들의 기억은 생생하기만 하다. 이날 아침 세화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2연대 중대 일부 병력이 대대본부가 있던 함덕으로 가다가 이 마을 어귀 고갯길에서 게릴라의 기습을 받게 되고
군인 두 명이 숨지면서 이 마을의 참상은 시작된다. 이제 그 산 사람들이 군인차 숙격을 해버렸어요. 그것을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. 그래서 그 함덕 이연대 주둔하에 있을 텐데 이연대에서 연락하니까 이연대에서 그 군인들이 와서 그 돌아다니면서 불을 태우면서 주민들을 그 학교 운동장으로 몰아넣었어요. 마을은 불에 타고 사람들은 북천 초등학교로 떠밀려 나왔고 불안과 공포, 죽음과 마주해야 했던 그날. 이날 하루 터벌대 총불에 숨져간 북천 사람은 대략 300여 명. 다음 날 인근 사적 마을인 함덕으로 끌려가 총살당한 사람도 100여 명이나 된다. 이 불이 아니 여기 전부 사람 죽었던 자리입니다. 학교마당은 저기면은 저기서 30명, 50명 단위로 잘라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다 총살시켰던 자리라. 여기 또 이쪽 밭 하나 하고 다 가족이 아홉이 다 멸죽돼 있어. 우리 시삼촌네 여나 말고 짠이들 다 할 거 아닐까. 죄 있는 사람이 죽었으면은 한이 없지만은 그러고 그 계엄령 시대라도 군사 재판이라도 열어서 그 희생을 시켰다면 이건 한이 없어요. 무차별 학살을 했기 때문에 이 한이 지는 거지 딴 것이 없어요 이건. 터벌이 끝나고 마을 이곳저곳에는 비명에 사라져간 죽음을 찾으려는 가족들의 비통함이 넘쳐났다.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서너 달이 지나서야 현장을 찾은 가족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. 끌려가던 날에 입었던 옷까지 아니면 허리띠나 신발의 형태로 혈육의 시신을 수습해야 했던 그때 아직도 원통하고 복받쳐 오르는 서름은 그대로 남아있다. 죽여고 나는 이제 그냥 참 그냥 파오지도 못하고 내 중내는 이제 그대가 죽으시니까 사체라도 조져라 하면 총으로 팡팡 한 설남은 명이 담아놓으니까 허리띠로 쳐져서 참 쳐져다가 우리가 장소를 지났습니다. 예. 동생이가 그날 사건 당하는 날 떨 꿈에 덜한 간 모조간이 죽은 뒷날과 시작한 간 참 해단 믿고 계속 사건 당한 말은 기가 막히고 말은 없어. 마을은 살림도구 하나, 옷까지 하나 남기지 않은 채 불에 타버렸고 몸에 걸친 옷 하나로 여섯 달 동안의 함덕 피난 생활을 버텨내야 했다. 피난 생활은 말이 삶이지 죽지 못해 연명하는 것이었다. 겁에 질린 아이들, 낙심한 표정으로 삶을 포기한 노인네. 이게 산 것인지 죽은 것인지도 모를 심정으로 수심에 쌓인 여인네들. 거처도 없이 드러눕고 보리쌀 한 대 바꾸어다 때론 죽을 쓰기도 하고 해처에도 말아도 보면서 그렇게 목숨 하나 부지했다. 그나마 갚을 길이 없으면 목숨처럼 아끼던 농토를 헐값에 내어주면서 북천 사람들은 그렇게 연명했다. 우리가 함덕을 피난을 갔을 때 당장 배고프니까 보리쌀 한 말, 좁쌀 한 말이면은 땅 천평 되는 밭도 바꿨고 또 귀중한 물품도 배고프기 때문에 그렇죠. 함덕 사람에게 쌀 한 대 바꿔먹는 그런 실정에서 그때 서방 생각도 하고 얘기 안 하면 얘기만 살면 걱정 없이랬다. 동생들도 양 어리고 조카들도 어리고야 오죽해서 우리 조카가 우리 동생들랑 얻어먹으려는 것도 다 해놨었다. 함덕건한 다 얻어먹으래. 우리가 목숨만 살면 못 사나. 경계가 참 그럭저럭 하라집니다. 목숨 하나 부지한 것뿐 어디 사람다운 삶이었겠는가. 우익이니 좌익이니 사상이 뭔지도 모른 채
마을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공포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. 낮이면 공비를 잡는다고 경찰과 터벌대가 마을을 뒤집어 놓고 밤이면 산 사람들이 찾아들어 마을은 온통 공포의 도가니였다. 어느 쪽도 무서웠던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느라 하루 해가 저물고 밝았던 그때 선별을 해가지고 사상자와 사상자 아닌 이런 걸로 해서 진압을 했으면 할 건데 도매금으로 이 마을은 무조건 빨갱이 마을이다 해가지고 탄압이 오면은 남녀노소를 끔씩 그냥 뭐 좀 탄압하는 이제 군경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달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선 군경만 보면 우리는 벌써 공포감에서 아 이제 죽었구나. 이제 경찰 가족인 형 산에서 왕 이젠 못 살게 굴고 이젠 또 군인들은 놈인 이젠 산에 놈이형 못 견디게 굴고 우리 참 짜냥 고생을 잘 했습니다. 어디 사섬에 하니 북촌마을뿐인가 제주도 어느 마을 그 누구를 만난다 해도 사섬에 상처가 없는 사람 몇이나 있을까. 지난해 제주도의회에 신고한 사섬 피해자만도 11,600여 명 신고되지 않은 명단을 포함하면 14,500명이 넘는다. 이 가운데 20대에서 50대까지 청장년이 61%, 10살 아래 어린이도 650명 더구나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은 83%가 터벌대였다고 신고했다. 마을마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479명까지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, 정 깊은 이웃을 잃어버려야 했던 사상. 때론 빨갱이가 되고 때론 연좌제에 묶여 살아온 세월. 사상이 뭔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도 모른 채 숨져간 제주 사람들. 체념해버린 분노가 한이라고들 하지만 살아있는 것마저 죄인 듯 느끼며 오늘도 비통한 가슴으로 살아간다. 나 그것이 야속합니다. 그것이 야. 참말로 자네 아버지는 요 무뚱백기 때 아이가 오라서다 무뚱백기 때. 무뚱백기 때 아이가 오라 죽으면 이내 이제 지금 먹으려고 말을 거치니 먹을 거지. 새뚜라방 이건 조건 오라방이건 새뜨제 저 오라방 떨이건 조건 애비 각시건 그자 몇 미십 주기만 딱 모였잖아. 모였잖 팡팡해건 이제 그 똥이 듣던 사람 풍이 나네. 그제 10월 그 보름달에 저 집에 불 붙였던 가보는 죽은 사람들부터 불 깨면 나라들은 이제 옷에 막 불 붙다가는 사람으로만 가보는 맛이 가보나네. 얼굴을 못 쳐다는 맛인게 얼굴을 쳐지 못하는 한 옷으로 선착힌 또 이발 베려가면 이디 이무게오랑 이발 베려가면 이디서 정말 아기아방이 그때에 47에 전 여기서 죽었지만은 다 중심의 기억 말고 하지 못했다. 그래서 그때 그 참상을 보면은 너무나 잔인하게 그 죽은 사람 위에다 창으로 틀고 그 이용대에게 찔러라고 해서 그 얼굴 같은 이런 데 전부 했사는 거 보면은 이거 사람이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. 막타봐요 죽었는지 이제도 모릅니다. 물에 사가 죽으면 땅에 사가 죽으면 서방 무덤만 좀 지어놨는다. 그 일곱 살 난 걸 맑게든 서방을 얻어가 해도 맞을 사람이 없다. 우리 집에 남편의 무덤이라도 있다면 덜 억울하겠다는 할머니.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이들이 살아온 비참한 삶을 이해나가겠는가.